네, 오늘은 다가구 투자의 달인 곰물주님을 모셨습니다. 다가구 경매를 통해서 현재 월세 1,000만 원 이상을 받고 계시거든요. 그 노하우를 낱낱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일단이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매 투자자 곰물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곰물주라는 닉네임이 좀 특이한데 어떤 의미인가요? 처음에 닉네임을 정할 때 좀 고민을 좀 많이 했었는데요. 네. 저는 그래도 닉네임으로 간단하게 저를 한 번에 좀 표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좀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지금 좀 덩치가 좀 있는 편이잖아요. 네네. 근데 제가 학창시절 때도 원래 좀 덩치가 좀 있는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친한 친구들이 저를 곰이라고 좀 부릅니다. 네. 근데 제가 어쨌든 지금 부동산 경매 투자를 하면서 네. 다가구 주택이라는 이제 건물주가 됐잖아요. 네. 그래서 곰과 건물주를 합쳐서 곰물주라는 닉네임을 정하게 됐습니다. 닉네임 정말 잘 지으신 것 같아요. 그 너무 잘 어울리기도 하고. 그러면 지금까지 부동산 투자는 경매로만 하셨던 건가요? 네, 저는 지금까지 부동산 매입은 네. 전부 다 부동산 경매로만 했습니다. 네. 그러면 부동산 취득을 경매로만 하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사실 그 아파트의 미래 가치라든지 네. 전망을 보는 걸 사실 잘 못합니다. 그래서 그 리스크를 좀 줄이기 위해서 부동산 경매로 최대한 좀 저렴하게 네. 취득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네. 그리고 대부분 분들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사람 심리가 부동산을 취득을 할 때 남들보다 좀 저렴하게 맞습니다. 매입을 하고 싶어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더 경매를 고집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현재 경매로 지금까지 네. 몇 건 정도 낙찰을 받으신 건가요? 지금까지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입찰을 시작을 한 거는 네. 20년도 5월 달부터 하게 됐고요. 약 한 20건 정도 낙찰을 받게 지금 됐습니다. 지금 2020년도부터 시작을 했다고 하면은 네. 거의 뭐 2년 정도밖에 안 된 건데 네. 그럼 20건 정도 낙찰? 네, 맞습니다. 정말 대단하신데 그럼 경매는 어떻게 시작을 하시게 된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경매를 전혀 몰랐었고요. 네. 원래는 이제 아버지 회사에서 좀 일을 하다가 네. 아버지 회사가 좀 폐업을 하게 되면서 갑작스럽게 좀 백수 생활을 좀 이어나갔습니다. 근데 이제 그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너무 좀 안 좋은 일을 많이 겪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이 점점 싫어지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사람이랑 네. 엮이지 않는 네. 그런 일을 좀 찾다 보니까 장사를 좀 해야겠다라고 네. 좀 생각을 했었고요. 근데 제가 이제 뭐 장사를 한 경험이 없다 보니까 정보를 얻으려면 유튜브에서 정보가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유튜브로 이제 뭐 권리금이라든지 뭐 가게 위치 그다음 뭐 메뉴 선정 뭐 이런 것들을 좀 검색을 했었죠. 네. 근데 거기에 딱 마침 유튜브 알고리즘에 네. 경매라는 딱 영상이 딱 뜨는 거죠. 그래서 경매라는 영상을 딱 봤는데 네. 저랑 성향이 너무 잘 맞는 거예요. 일단은 제 성향 자체가 좀 저렴하게 취득하고 네. 물건을 사더라도 좀 비교 분석하는 걸 좀 좋아하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경매를 좀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지금 다가구 주택을 투자하신다고 하셨는데 다가구 주택 투자는 뭐 어떤 투자예요? 생소할 수도 있는데 네, 설명 좀 해주시죠.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저희가 흔히 지나가다 보면 다세대 빌라라는 건물이 있거든요. 네. 그 건물에서 세입자한테 임차를 주고 네. 월세를 받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네. 좀 다르게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는 땅과 건물 전체가 다가구 주택이 주인이 한 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세를 좀 최대한 수익률을 높이는 네. 그런 투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다세대 주택하고 네. 다가구 주택하고 헷갈려 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예전에 어떻게 구분을 했냐면 네. 다 가구니까 네. 혼자 다 가졌다. 네네. 그게 다가구 주택. 네네. 예,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하는 빌라. 네. 예, 하나의 어떤 건물에 네. 주인이 여러 명이고 네. 각자 뭐 세입자들도 있고. 네. 네. 그 다가구 주택 잘 모르시는 분 계시잖아요. 네. 그러면 본인만의 어떤 좀 쉽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사실 네. 지금 이제 용쌤의 말을 들어보니까요. 네. 용쌤 설명해 주신 게 제일 간단하고 간편한 것 같은데요. 네. 그래도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면 네. 일단은 저희가 흔히 지나가다 보면 빌라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보통 소유권 같은 게 201호 소유자가 다르고 202호 소유자가 다릅니다. 네. 아파트랑 똑같은 거죠. 근데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는 건축법상 최대 19가구까지 있을 수가 있는데요. 201호부터 202호 총 19가구까지가 있을 수 있겠죠. 네. 하지만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는 19가구가 있다 하더라도 1가구 1주택이라고 되고요.
다세대 빌라 같은 경우에는 19가구를 만약에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네. 하면 1가구 19주택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면 처음부터 네. 다가구 주택 투자를 하신 건 아닐 거잖아요. 네. 다가구 주택을 투자하신 어떤 이유가 있으세요? 처음에는 다가구 투자를 하진 않았었고요. 처음에는 다세대랑 다가구 주택이랑 구분 자체 잘 못했었습니다. 네. 그냥 똑같은 건 줄만 알았었고요. 처음 투자는 다른 분들이랑 비슷하게 빌라랑 아파트를 투자했었습니다. 그러면 처음 낙찰받은 물건에 대해서 어떤 에피소드라든지 그런 네. 것 좀 이야기 좀 해주시겠어요? 아무래도 이제 처음 낙찰 받은 거다 보니까 또 이제 기억이 많이 남는데요. 남양주 1층 빌라였고요. 네. 3룸이었었습니다. 네. 한 입찰자나 10명 정도 됐었고 9천만 원대의 낙찰을 받았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한 10번 만에 입찰 만에 이제 낙찰을 받게 돼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는데 네. 보통 처음 낙찰 받으시면 굉장히 또 불안하다고 그렇죠. 하시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불안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를 받게 된 또 에피소드를 좀 말씀드리면 네. 원래는 남양주에 있는 아파트를 이제 임장을 갔었어요. 네. 근데 이제 남양주가 저희 집에서 좀 거리가 멀다 보니까 네. 여기 온 김에 좀 물건 검색이나 좀 해볼까? 라고 하고 인근 주차장에다가 주차를 네. 하고 네. 물건 검색을 막 하고 있었죠. 네. 근데 딱 그 빌라가 나온 거예요. 근데 마침 그 입찰이 다음 날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바로 그 빌라로 갔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조사를 하고 이제 부동산 소장님이랑 이제 얘기를 나눴는데 한 어느 정도의 매도가 가능한지가 제일 중요하다 보니까 네. 얼마의 매도가 가능할까요? 라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소장님께서 얼마에 매도를 할 수 있다. 네. 근데 제가 조사한 것보다 조금 낮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소장님한테 여기는 방 3개에 화장실 2개인데 네. 그래도 그 금액에 매도가 가능한가요? 네. 더 높게는 안 될까요? 라고 했더니 소장님이 놀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했더니 거기 화장실이 두 개였냐는 거죠. 네. 네, 화장실 두 개입니다. 이러면서 유료 경매지에 보면 감정평가사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토대로 도면을 제가 좀 보여드렸어요. 네. 화장실이 두 개다. 네. 그랬더니 소장님이 지금까지 온 사람들이 10명이 넘었는데 어허. 화장실 한 개 가격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죠. 아하. 그래서 난 두 개니까 네. 그럼 얼마의 매도가 가능하겠습니다 라고 물어봤었고 네. 금액이 한 몇천 정도가 차이가 났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확실하게 네. 입찰을 했고 네. 제가 낙찰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불안함이 없었습니다. 네. 그러면 처음 낙찰받은 빌라는 현재 매도를 한 상태시고요. 네, 맞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제가 이제 그 처음에 시드머니가 좀 부족했기 때문에 빠르게 투자금을 좀 불려나가기 위해서 네. 제가 잔금을 내고 한 달 만에 바로 매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수익이 정말 궁금하잖아요. 네, 다른 거 다 그렇죠. 떠나서 우리 시청자분들은 그래서 네. 얼마 투자해서 네. 얼마 만에 네. 얼마의 수익을 얻었 는데 네. 궁금하잖아요. 수익은 얼마나 되셨을까요? 일단은 이제 뭐 이자라든지 네. 뭐 인테리어 비용, 그다음에 뭐 중개 수수료, 그다음에 중도 상환 수수료, 그다음 세금을 다 네. 제외하니까 네. 약 한 1,600만 원 정도 수익이. 그럼 실 투자금이 얼마였었다 그랬죠? 실 투자금이 한 2,000만 원 미만이었습니다. 예, 2,000만 원 미만이었고 그다음에 기간은요? 기간은 거의 한 달 만에. 한 달 만에. 네. 순수익을 1,600만 원 정도. 네, 맞습니다. 와, 뭐 이 정도면 안 할 이유가 없네요. 당연히 해야죠. 네. 네, 좋습니다. 그럼 경매로 처음 낙찰 받은 게 빌라 아파트 종류였었잖아요. 네. 그럼 공부한 지 얼마 만에 낙찰 받으셨고 네. 지금까지 다가구 주택을 빼고는 몇 건을 낙찰을 받으신 거죠? 일단은 제가 처음에 빌라랑 아파트 이제 투자를 했었을 때 네. 공부를 제가 처음에 좀 해야 되잖아요. 네. 그때 바로 오프라인 강의를 제가 좀 들었었는데 한 4개월 정도 공부를 하다가요. 네. 이게 실행을 하지 않으니까 당장 이제 수익이라든지 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바로 4개월 만에 공부하고 일단 현장에서 네. 바로 몸으로 부딪혀 보자. 기본은 알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부딪혀 보면서 이제 제가 이제 좀 진행을 했었던 거죠. 근데 이제 물론 이제 경제적인 상황이 좀 힘들었기 때문에 네. 돈부터 벌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크게 하기도 했고요. 네. 그렇게 본격적으로 한 20년도 4월 말부터 네. 임장 다니기 시작해서 한 5월 달 한 달간 빌라 4채, 네. 아파트 한 채를 낙찰 받게 됐습니다. 아니 그때 임장을 많이 가셨었던 거예요 그러면? 한 어느 정도 임장을 다니셨던 하루에 거예요? 하루에 최소 한 3건 정도는 네. 임장을 다녔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빌라 4채 아파트 1채 낙찰 받으셨잖아요? 네. 그럼 돈이 엄청 많으니까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아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때 당시에 제가 실제 그 5건을 낙찰을 받으면서 실투금은 약 한 9천만 원 정도. 9천만 원 정도? 네, 야 빌라 4채랑 아파트 1채 하는데 9천만 원 정도밖에 안 들어갔다고요? 그때 당시에는 대출이 좀 가능했었습니다. 지금은 대출이 조금 묶였지만 네. 또 언젠가 풀릴 수도 있는 거고 맞습니다. 그때 시기에는 대출 때문에 요 정도 투자금으로 가능했다. 네.
경매 초보인 경리니 시절에 임장을 다니실 때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아요. 네. 부동산 또 가서도 무슨 질문을 해야 될지 몰라서 네. 어떤 식으로? 아, 일단은 제가 제일 부동산 간 게 좀 두려웠었어요. 근데 그 두려웠었던 게 이제 경매가 나왔다라고 얘기해서 부동산한테 얘기를 하니까 좀 거절당하는 경우도 있고 되게 싫어하는 경우도 네. 있고 막 쫓아내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한 번 또 그런 적이 있어요. 네. 여기를 직접 전세를 하거나 네. 매수인 입장으로 부동산을 간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막상 또 그렇게 가다 보니까 약간 겉핥기식으로 되는 거예요. 정확히 얼마의 매도가 가능한지 정보는 얻기가 힘들었고요. 네네네. 그러다가 한편으로 제가 마음을 좀 편하게 생각을 했어요. 어쨌든 제가 여기를 만약에 낙찰을 받게 되면 네. 소장님한테 물건을 내놓고 물건을 이제 중개를 좀 부탁을 하게 될 텐데 네. 그때 제가 수수료 조금 더 드리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마음 편하게 가지면서 네. 앞으로 제가 이제 부동산에 갈 때 저는 대놓고 이제 경매 투자자인데요. 라고 좀 말씀을 드렸더니 경매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조금 그렇게 생각하신 분도 있겠지만 네. 약간 투자자라고 하니까 네. 이 사람 약간 전문적인 사람인가? 이 사람 약간 신뢰가 가는데? 네. 라고 이렇게 하면서 잘 알려주시더라고요. 네. 그러면 처음에 들어갔을 때 어떤 질문들을 좀 던지셨었어요? 일단은 제가 정확히는 경매 투자자라고 얘기를 하고 네. 위치라든지 지번, 호수를 말씀을 드렸고요. 네네. 간단하게 좀 브리핑을 하니까 사장님이 아 어느 정도 위치야, 어느 정도구나 라는 걸 바로 캐치를 하셨었고 네. 일단은 제가 바로 단기 매도를 하고 싶어 했었다 보니까 네네네. 바로 그 정상적으로 매도가 가능한 금액보다 네. 급매가 가능한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제가 물어봤었었고 네. 기간은 한 어느 정도 걸리냐 그리고 이걸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몇 분 정도 계시겠느냐라는 부분을 많이 물어봤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완전 이제 초보 때 네. 가가지고 이제 경매로 나왔다고 하면은 좀 쫓겨날 수도 있으니까 그땐 저는 아 신혼부부인데 네. 전세를 네. 알아보러 왔다라고 네. 하면서 전세 물건 보여달라고 하면 잘 보여주잖아요. 네, 완전 그렇죠. 실 수요자라 생각을 하니까 네. 그때 이제 전세 물건을 보러 다니면서 그러면 매매로 할 생각도 있는데 그 매매로 하면 뭐 얼마 정도냐 하면서 네. 계속 물어보니까 대답을 또 잘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럼 어쨌든 처음에 부동산 투자 시작을 하고 막 부동산 다니고 또 낙찰 받고도 두려움이 굉장히 컸을 텐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좀 극복을 하셨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발품부패 카페라든지 네. 아니면 책이라든지 네. 저 같은 경우는 좀 유튜브를 좀 많이 보긴 했는데요. 유튜브에 보면 보통 이제 언제 어떻게 낙찰을 받았고 어떻게 이제 명도를 하고 이런 과정들을 다 알려주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네. 용쌤도 그렇고요. 네네. 그래서 그 영상을 보면서 좀 간접 경험을 좀 많이 하면서 네. 그 두려움을 좀 극복했었습니다. 그러면 다가구 주택 투자를 하시게 된 계기가 있어요? 갑자기 이제 빌라 아파트 투자를 하다가 네. 나 다가구 투자해야 되겠다라고 갑자기 결심하지는 않잖아요. 네. 그 이유가 있으실까요? 제가 사실은 이제 입찰을 하고 한 달 만에 5건을 낙찰 받았다고 했었잖아요. 네. 그리고 빠르게는 한 달 만에 이제 매도를 해갖고 한 1,6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수익을 얻었었는데 네. 사실 그때는 제가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왜냐하면 제 친구들 중에서는 네. 대기업 다니는 친구들은 없었지만 네. 한 달 내내 뼈 빠지게 일해갖고 월에 250만 원, 네. 350만 원을 버는데 저는 한 달 만에 한 1,600만, 2,000만 원을 버니까 날아갈 것 같은 그렇죠. 거예요. 게다가 친구들보다 시간까지 자유롭고 어허. 그래서 저는 원래 계획이 한 달에 한 건 정도만 매도를 하자. 네. 그래서 최소 한 달에 1,000만 원만 벌어도 남들보다 또 윤택한 삶을 살 수 있겠다라고 네. 생각을 했었던 거죠. 네. 근데 그때 당시에 또 대출 규제라든지 부동산 정책이 좀 나오면서 네. 계속 추가적으로 매입하기가 좀 쉽지 않았었던 상황이었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나는 어떤 투자를 해야 될까? 이 방향성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좀 많이 하면서 상가라든지 아니면 사업이라든지 뭐 법정지상권, 특수경매, 그 다음에 이제 용쌤의 네. 지분경매를 이제 듣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용쌤의 지분경매를 들으면서 정말 뒤통수 맞는 느낌이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제가 네. 책을 한 권 읽었는데요. 네. 그 책을 읽으면서 아 제가 다가구 투자를 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좀 먹었습니다. 어떤 책인데요? 투자자라면 다들 읽으셨을 텐데 네. 로버트 기요사키의 부자아빠 가난아빠라는 책인데요. 네. 그 책을 읽고 정말 뒤통수 맞을 뻔한 느꼈던 게 뭐냐면 네. 근로소득으로 해서 벌면 부자가 되지 못한다. 자산이 매월 나한테 뭐 현금 흐름을 줘야 진정한 부자가 된다. 네네. 시간까지 부자가 된다라는 걸 느꼈었죠. 네네. 근데 그 시기에 제가 이제 투자 공부를 하면서 같이 좀 이렇게 서로 이제 의견을 얘기를 하고 이제 고민을 했었던 지인분이 있으세요. 네. 근데 그 지인분이 저한테 다가구 주택이라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런 투자가 있는데 네가 원하는 투자인 것 같다. 그래서 한번 알아봐라.
그래서 제가 다가구 투자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거다. 로버트 기요사키님이 말씀하신 네. 그 내용이 아, 이 다가구 주택이다. 라고 하면서 네. 다가구 주택을 파게 됐던 거죠. 아,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도 이제 로버트 기요사키의 부자아빠 가난아빠 책을 예전부터 반복해서 네. 읽기는 하는데 그 읽고 나서 그 안에서 어떤 거를 네. 내가 습득을 하고 네.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지는 사람마다 다르니까 되게 네. 재미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럼 처음에 빌라 아파트 경매 투자할 때 좀 네. 잊지 못할 에피소드 그런 것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들 좀 한번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정말 지금 생각해도 악질한데요. 네. 가끔씩 와이프랑 뭐 이제 저녁에 삼겹살에다가 소주 한잔 먹을 때마다 가끔씩 네. 얘기를 하는데 네. 제가 입찰한 지 한 달 만에 다섯 건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네, 네, 네. 근데 너무 기쁜 나머지 와이프랑 이제 그 여름에 이제 제주도로 여행을 가게 됐습니다. 네. 6월 중순쯤이었는데요. 3박 4일을 갔는데 2박은 좀 싼 호텔 한 1박에 한 7만 원에서 8만 원 정도 네. 하는 데를 갔었고요. 마지막 날은 이제 아이가 있으니까 네. 우리 키즈 풀빌라 펜션 한번 가보자. 네. 1박에 한 30만 원 정도 하는 펜션을 좀 잡았습니다. 네. 그래서 2박을 이제 호텔에서 지내고 밖에 나와서 이제 점심을 먹고 있는데 네. 대출 상담사님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어허.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해서 전화를 받았더니 지금 부동산 정책 규제가 나와서 대출이 안 된다. 어허. 지금 바로 자살하러 올라오셔야 된다. 네. 라고 하신 거죠. 다섯 개를 한꺼번에 낙찰받은 네. 상황에서. 그래서 정말 하늘이 노래지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보증금이 4, 5천 정도 들어갔는데 추가 수익률은 떠나서 대출을 못 받으면 잔금을 못 내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증금을 다 잃게 생긴 거죠. 그래가지고 대출 상담사님한테 그럼 언제까지 가면 되느냐. 네. 그래서 그때 목요일이었는데 네. 금요일까지는 자살 꼭 해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같은 경우는 그냥 목요일날 바로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 풀빌라 펜션 30만 원이 조금 아까웠던 거죠. 네. 그래서 제가 금요일날 오전에 가겠습니다. 네. 은행에다가 얘기를 해주십시오. 네. 라고 하고 이제 키즈 풀빌라 펜션을 갔습니다. 네. 근데 저녁에 갑자기 미친 듯이 폭우가 내리고. 근데 이제 비행기를 보니까 다 연착이 되고 있는 거죠. 차라리 이게 네. 부산이었으면 네. 비바람이 치든 태풍이 그렇죠. 치든 천천히 차 타고 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주도는 배가 안 뜨고 비행기가 네. 안 뜨면 갈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게 저녁 내내 거의 막 잠도 못 자고 네. 있다가 새벽에 다행히 비가 오긴 했지만 네. 비행기가 뜨더라고요. 그래서 그 비행기를 타고 네. 바로 서울에 가서 네. 자살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정말 악질합니다. 네. 네. 그러면 대출은 한 은행에서만 진행을 하셨던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그 이유가 있으실까요? 일단은 제가 그 부동산 경매 투자하면서 네.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네. 부동산 대출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이 대출을 하기 위해서는 그 대출 상담사님과 그 유대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근데 대출 금리라든지 나오는 금액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네. 그 한 대출 상담사님한테 몰아주는 게 낫겠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추가적으로 투자를 할 때 자문을 좀 얻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한 곳에다가 몰아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다섯 개의 그 대출을 한 곳에서 다 네, 받은 맞습니다. 거고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제 다섯 건 투자를 하셨잖아요. 네. 그럼 이제 투자금은 어느 정도 들어갔고 순수익은 한 얼마 정도 났는지가 궁금해요. 네. 둘 다 매도는 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지금 현재 매도는 전부 다 했고요. 네. 그때 다섯 건에서 실투자금은 약 9천만 원 정도가 들어갔었고 네. 인테리어, 중개 수수료, 그다음 중도 상환 수수료, 그다음 이자를 다 제외하니까 네. 한 8천만 원 정도. 그럼 그 기간은 다섯 개 다 매도했을 때까지 기간은 어느 정도 걸렸나요? 총 기간은 1년이긴 한데요. 네. 이게 세금 때문에 일부러 천천히 매도를 한 부분이라 실제로는 한 6개월 내에도 매도가 네. 가능했었습니다. 그러면은 진짜 실투자금 그 정도 투자해서 거의 100% 정도 가까운 수익을 네. 얻으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그 이후에는 이제 대출 규제가 계속해서 심해졌었잖아요. 부동산 규제가 심해진 상황인데 그럼 대출이 안 되는데 그 이후에 투자는 이제 어떻게 진행을 하셨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일단 투자하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네. 그때 당시에 부동산 대책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네. 은행들도 혼동하는 시기였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실제로는 대출이 가능한데 은행에서는 일단 안 된다고 바꿔보는 거였죠. 근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 은행에서 추가로 대출이 가능한 상품을 좀 만들기 좀 시작을 했었어요. 네. 근데 주택으로도 대출이 가능했었지만 네. 취득세가 같이 올라가면서 그 부담 때문에 주택보다는 비주택 투자를 좀 해야겠다. 네네. 상가라든지 뭐 사업, 법정지상권이라든지 용쌤의 지분 수업을 네. 듣게 됐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처음 낙찰받은 다가구 주택은 얼마의 기간이 좀 걸렸고 몇 번 입찰 만에 낙찰을 받으신 거예요? 제가 다가구 투자를 처음 알게 된 게요. 20년도 12월 달부터 알게 됐는데요. 네. 그때부터 투자를 시작을 하면서 한 4개월 정도 네. 만에 첫 번째 다가구를 낙찰을 받게 됐고요. 실제로 이제 임장가구 조사했었던 건 한 30건 정도. 그리고 입찰했었던 거는 8번째 만에 낙찰을 네.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7번 폐찰을 하고 8번째 만에 네, 낙찰을 받으신 거죠? 네. 그러니까 다가구 주택 입찰하면서 지금 네. 많은 폐찰을 하셨었잖아요. 네. 처음에는 어떤 지역을 좀 어떤 식으로 임장을 했는지 네. 다가구 주택은 많은 사람들이 가진 어떤 선입견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돈도 많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네. 뭔가 물건 분석이라든지 그런 거 하는데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임장을 어떤 식으로 하시면서 어떤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봤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처음에 이제 임장을 갔던 지역이 김해였습니다. 김해요? 네. 지금 어디 사시죠? 제가 지금 화성에 살고 있어요. 네, 화성에 살고 네. 있는데 김해까지 가셨어요? 네, 맞습니다.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김해에 네. 이제 다가구 물건을 보고 네.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루는 나를 잡고 네. 이제 김포공항을 가서 네. 비행기 타고 김해공항을 가게 된 거죠. 그래서 렌트카를 빌려서 이제 현장을 이제 임장을 했었는데 네. 이제 입찰할 때도 또 한 번 내려가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입찰 당일날 새벽에 또 다시 김해공항을 가게 된 거죠. 네. 렌트카를 타고 한 1시간 정도 걸려서 네. 창원지방법원에 가서 입찰을 네. 했는데 네. 역시나 폐찰이었습니다. 하... 근데 이게 폐찰을 하고 나서 네. 점심을 먹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래도 맛있는 걸 먹어야 네. 기운이 또 나니까 또 김해하니까 또 이제 또 돼지국밥 유명한 데가 네. 있습니다. 그 돼지국밥집 맛집을 가서 점심을 먹었는데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아침부터 돼지국밥 먹으려고 이렇게 비행기 타고 내려왔나? 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했지만 네. 다시 멘탈을 좀 부여잡으면서 네. 이 주변에 나와 있는 다가구 물건을 또 다시 검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또 두세 건을 또 이제 임장을 했고요. 네. 그 다음에 또 입찰 당일날 네. 또 똑같은 걸 반복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멘탈이 점점 흔들리는 거예요. 네. 아 이제 점점 수익률을 포기하면서 입찰가를 높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낙찰을 위한 입찰가를 네. 점점 이제 거죠? 그렇게 포기하게 네. 되는 거죠. 네.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2등을 간소하게 좀 많이 했었었어요. 근데 7번의 폐찰 중에서 2등을 한 3번 좀... 정도는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네. 그때 낙찰 받으신 분한테 너무 감사한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지금 더 좋은 물건을 낙찰 받았기 때문이죠. 아, 좋습니다. 지금 네. 김해에 있는 그런 물건보다 김해에서 네. 봤던 물건들보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이제 첫 번째 다가구 주택 낙찰 받고 네. 임차 세팅을 다 하셨을 거잖아요. 네. 최종 어떤 투자금이라든지 월세 얼마 정도 이렇게 받는지 그게 되게 궁금한 것 같아요. 네. 그럼 처음에 낙찰받았던 그 물건은 어디 지역에 있는 물건이었죠? 대전입니다. 대전에 있는 물건이고 지금 세 채를 보유를 하고 계시잖아요. 네. 세 채 모두 어디에 있는 거죠? 대전. 대전. 네. 네. 그러면 낙찰받고 임차 세팅하고 뭐 투자금이라든지 월세 수익 얼마 정도 들었는지 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다가구 같은 경우에는요. 네. 투자금은 실제로는 들진 않았습니다. 0원이라고요? 네, 0원입니다. 왜요? 오히려 0원이 아니라 네. 전세 보증금을 세팅을 하면서 네. 약 3억 정도 플러스피를 받습니다. 아니, 입찰할 때 물건이 얼마짜리였어요? 감정가는 약 17억 정도 됐었고요. 네. 제가 한 13억 정도의 낙찰을 받았습니다. 1회 유찰된 상태였었네요. 네, 맞습니다. 1회 유찰됐는데 이제 13억의 낙찰을 받았다. 네. 그러면 처음에 보증금은 어쨌든 들어갔을 테고 그렇죠. 한 1억 좀 넘게 그렇죠. 그럼 그 이후로 네. 플러스 피가 됐다고요? 네 맞습니다. 좀 자세히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일단은 제가 낙찰을 받고 네. 대출을 받았는데요. 네. 물론 이제 잔금을 내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의 비용이 좀 들어갑니다. 그렇죠. 취득세도 그렇고요. 네. 그리고 나서 잔금을 치고 몇 시간 뒤에 네. 전세 보증금을 세팅을 하면서 네. 바로 3억 정도 플러스 피가 된 거죠. 아니 대전에 있는 다가구 주택 하나 낙찰을 받은 다음에 네. 조금 한 1개월, 2개월 지난 후에 네. 3억 정도의 돈이 도로 생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오히려 투자금 다 회수하고. 투자금 다 회수하고? 네. 그러면 월세도 또 받았을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게 몇 세대였죠? 거기가 첫 번째 받았던 거는 16가구고요. 그럼 16가구 중에서 네. 전세는 몇 개를 놨던 거예요? 전세는 3개 놨습니다. 3개 놓고 3억을 회수? 네. 맞습니다. 그럼 나머지? 나머지 다 월세입니다. 다 월세로? 네. 그러면 대출이자 나가고 네. 순수하게 그거 다 빼고 나한테 그 남았던 그 돈은 비용은 얼마 정도? 지금은 좀 금리가 올라서 줄기는 했지만 네. 그때 당시 기준으로 하면 월세는 한 600만 원 정도가 들어왔고요. 600만 원 정도. 이자를 하나의 물건에서 네, 하나 물건입니다. 네.
그리고 이자를 제외하니까 약 400만 원 정도. 400만 원 정도요. 이건 한 채의 이야기예요, 한 채? 네, 맞습니다. 거의 이거 마법 같은 투자 아닙니까? 정말 제가 실제로 경험을 하고 있지만 네. 지금도 꿈꾸는 것 같습니다. 아니, 저도 그런 경험을 한 번도 못 해봤거든요. 네. 이제 16세대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한 채당 네. 보통 몇 평 정도 되는 물건들이었나요? 평균적으로 원룸은 없었고요. 네. 1.5룸, 2룸, 그 다음에 3룸 이렇게 있었으니까 한 평균적으로 한 가구당 한 13평 정도? 13평 정도? 네. 그러면 전세 3개 줬던 네. 그 방은 네. 뭐 방이 몇 개였었던 거예요? 투룸입니다. 아, 투룸을? 네. 투룸 3개를 전세 주니까 3억이 회수? 그때 당시에는 네. 한 1억 4천에 네. 제가 세팅을 했었습니다. 그럼 대출은 몇 프로까지 받으셨던 거예요? 대출은 낙찰가의 80% 정도 받았어요. 그러니까 낙찰가가 13억이니까 네. 80%면 한 네. 어느 정도죠? 한 9억 정도. 9억 정도. 네. 다가구 주택이 그래도 대출이 잘 나오네요. 다 잘 나오는 건 아니고요. 네. 제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출 상담사님이랑 유대관계를 좀 가지면서 네. 대출이 많이 나오는 다가구 주택의 특징을 제가 미리 좀 캐치를 했었고요. 어허. 그런 주택들만 좀 대출이 잘 나옵니다. 그러면 3억을 우선 회수를 했었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잔금 납부 이후에 네. 이제 전세를 놓고 회수를 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잔금 납부하기 전까지 내가 필요한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있습니다. 그게 얼마 정도였었나요? 13억에 낙찰받고 80% 대출 받고 잔금 납부까지 하는 데 들어갔던 비용은 한 어느 정도? 한 4억 3천 정도. 4억 3천 정도는 내가 우선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네, 한 달이든 두 달 정도는 융통할 수 있는 네. 돈을 좀 마련해 놓고 네. 잔금 납부 후에 네. 월세나 전세 세팅을 하니까 이제 3억 정도 되는 네, 또 맞습니다. 투자금을 회수를 한 거네요. 네. 네. 많은 분들이 다가구 주택은 대출이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다가구 투자가 더 매력적이라고 좀 생각하고요. 그렇죠. 더 기회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다가구 주택에서는 이제 그 대출을 받을 때 네. 은행에서 이제 방공제, 방백이라는 걸 좀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네. 그래서 보통 분들이 다가구 주택에서 낙찰을 받더라도 방공제를 하면 대출 결국 나오지 않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시기도 합니다. 네. 근데 그게 반은 맞고요. 반은 네. 틀립니다. 그건 이제 지역마다 방공제 하는 금액이 좀 달라서 그런데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방공제 금액이 좀 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대출을 할 게 별로 없습니다. 근데 지방이라든지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방공제 금액이 작습니다. 아하. 그래서 방공제 금액을 하더라도 네. 대출이 많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 또 투자금이 좀 적으신 분들은 약간 이제 서울보다는 네. 좀 외곽지 물건들을 살펴보는 게 좀 중요하겠네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전략적으로 서울보다는 지방이라든지 광역시를 좀 입찰을 했었고요. 네. 그리고 방공제 때문에 대출이 안 나온다라고 하시는데 방공제 없이도 대출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떤 방법입니까? 신탁 대출입니다. 아, 신탁 대출. 네, 신탁 대출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신탁 대출은 어떻게 받는 거고? 네. 네, 궁금합니다.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신탁 대출 같은 경우에는 신탁사가 보증을 서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신탁사가 보증을 서주고 방공제를 하지 않는 대신에 소유자를 제가 아닌 신탁사로 이전을 시켜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다가구 주택도 주택이니까 매월 네. 원금 상환이 들어가지 않나요? 요즘은 이제 원리금 균등 상환으로 해서 네. 원금하고 이자를 매달 같이 갚아 나가야 되잖아요. 네. 어떤가요? 보통 이제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하면 네. 다가구 주택도 주택이기 때문에 네. 원금 상환을 같이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원금 상환하지 않고 네. 거치가 기간을 두면서 네. 현재는 이자만 납입하고 있습니다. 그럼 모든 다가구 주택이 원금 상환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진 않습니다. 예, 그럼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일단은 순수 다가구 주택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네. 주택만 모두가 구성이 됐을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DSR이라든지 네. 원금 상환이라든지 이런 조건이 붙는데요. 네. 상가 주택 같은 경우에는 상가로 대출을 일으키기 때문에 네. 이런 원금 상환이라든지 DSR을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건물주님이 지금까지 낙찰받았었던 것들 세 채는 다 상가주택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출을 조금 더 유리하게 네. 받을 수가 있는 부분이고 또 이제 원금 상환을 안 하더라도 이자만 계속 낼 수 있는 네. 그런 대출 네. 활용 가능하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거치 기간은 지금 몇 년 정도로? 저는 지금 네. 세 채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네. 세 채 전부 다 거치는 5년. 5년으로 계속 지금 이자만 납입하고 네, 있고. 5년 뒤에도
은행이랑 미리 얘기를 해서 네. 1-2천만 원 정도만 원금 상환을 하면 네. 또 다시 거치 기간을 연장해주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지금 같은 시기엔 정말 굉장히 유리한 어떤 네, 투자 맞습니다. 방법인 것 같네요. 네. 처음부터 그렇게 거치 기간이라든지 플러스 피 세팅이 될 줄 아셨던 거예요? 처음에는 사실 몰랐죠. 왜냐면 처음에는 다가구랑 다세대 빌라를 구분도 잘 못했었으니까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수없이 이제 임장을 하고 조사를 하고 복귀 임장을 하면서 네. 보통 대출을 받고 전세 임차 세팅을 하면서 플러스 피를 하시는 걸 제가 실제로 목격을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저는 좀 계획적으로 플러스 피를 세팅을 하고 다가구 주택을 투자해야겠다라고 네. 했습니다. 지금 뭐 복귀 임장이라고 하셨는데 네. 그 복귀 임장에 대해서 잠깐 간단히 한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네, 복귀 임장이라면 낙찰을 받고 나서 이 소유자가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는지 그리고 임차 세팅을 하는지를 가서 확인하는 작업을 복귀 임장이라고 합니다. 지금 보면은 그러면 본인이 폐차란 물건 그냥 폐차했다고 해가지고 거들떠도 안 봐. 네. 그게 아니라 네. 지금 낙찰자는 이걸 어떻게 세팅을 했고 네. 보증금 월세 얼마 받고 있는지를 다음에 가서 또 찾아보셨다는 거잖아요. 네, 확인해 맞습니다. 보셨다는 거잖아요. 네네네. 네.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에 어떻게 명도를 하는지까지 같이 지켜보고 있었죠. 아, 모든 것들을 좀 파악하고 계획하시고 투자를 하셨다는 건데 제가 알기로는 다가구주택 투자하시려고 전세 거주하시다가 월세로 이사 가셨다고 했어요. 네. 그것도 계획의 일부였었나요? 계획의 일부고요. 그 아내의 동의를 얻기가 좀 쉽지 않으셨을 텐데 엄청나게 사실 반대를 했었죠. 네네. 왜냐하면 지금 같은 시기에는 이제 금리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네. 전세보다는 월세에 살자라는 경향이 좀 많이 높아졌잖아요. 네네.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금리가 저금리였기 워낙 때문에 저금리였죠. 월세로 이사 가는 건 사실 미친 짓이었어요. 네. 근데 제가 와이프한테 설득을 했습니다. 거의 제가 다가구 정규 강의하는 것처럼 네. 와이프를 불러서 자료를 보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네. 그랬더니 와이프가 그때서야 저한테 믿고 좀 지지를 해주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투자금을 최대한 좀 아껴야 되니까 네. 제가 제가 지금은 이제 신축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구축 빌라로 이사를 가려고 했었어요. 네. 근데 와이프가 이제 아이가 어린이집 간 지도 얼마 안 됐고 그건 못 참죠. 예, 그래서 이사를 가는 거는 좀 인근으로 가면 안 되겠느냐. 네. 그래서 그렇게 협의를 보고 그 근처에 있는 아파트로 월세를 이사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투자금과 제가 그동안 모아놨던 돈, 네. 그 다음 투자해서 벌어놨던 돈을 네. 해가지고 다가구 주택을 하게 된 거죠. 현재 다가구 주택은 몇 개의 호시를 관리를 하시고 이제 월세는 어느 정도 들어오는지 궁금해요. 지금 세 채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네. 몇 개 호실인가요? 지금 세 채 다 해서 다가구는 46개 호실이고요. 네. 지금 현재 월세를 들어오는 건 약 2천만 원 정도. 그럼 거기서 대출이자 빼면은 현재 순수익 으로 치자면 한 어느 정도? 금리가 좀 오르긴 했지만 네. 지금 한 1,000만 원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모든 어떤 직장인 분들의 또 꿈이 네. 월 1,000만 원 정도 받으면 다 내가 은퇴하고 내가 원하는 삶 살겠다라고 하시는데 네. 어쨌든 경제적 자유를 이루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 투자하신 지 만 3년 정도 되셨잖아요. 네. 3년밖에 안 됐는데 정말 엄청난 발전을 이루셨는데 현재 자산은 어느 정도 네. 되시는지 지금 다가구 주택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좀 예민한 질문이긴 한데요. 네. 부동산이다 보니까 이제 부채라든지 네. 뭐 임차 보증금이 좀 껴있을 수는 있지만 네. 지금 다 합쳐서 한 60억이 조금 넘습니다. 60억 정도로. 네. 저 이런 이야기를 또 예전에 들었었던 것 같아요. 네. 다가구 주택의 가장 큰 또 매력은 네. 안정적인 월세 수입도 그렇지만은 땅 시세 자체도 또 많이 올랐다 뭐 그런 이야기를 좀 들었거든요. 네. 어떤가요? 실제로 맞고요. 첫 번째 물건 네. 그냥 간단하게 네. 감정가 17억짜리 물건을 13억에 낙찰 받으셨잖아요. 네. 지금 현재 가치는 어느 정도인가요? 현재 가치는 한 19억 정도. 19억 정도. 네. 어쨌든 2억이 상승을 했네요. 네. 그러면 감정가 대비 네, 네, 네. 그러면 내 낙찰가 대비는 네, 거의 뭐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네. 7억 정도. 네. 예. 그러면 월세 따박따박 1,000만 원씩 받으면서 네. 나중에 팔 때는 또 17억 정도의 시세 차이. 네. 그리고 뭐 안 할 이유가 네. 네, 없는 것 같네요. 네. 네. 다가구 주택은 보통 월세만 받는 수익형 부동산이라고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처음에는 이제 다가구 주택이 월세 수익형 투자라고 생각을 했었었는데요. 네. 제가 실제로 투자하고 이렇게 가치가 상승이 되고 네. 매도한 실거래가를 보면서 네.
느끼게 됐죠. 아, 이거는 매도 차익과 월세 수익형 두 가지,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거구나라고 저는 알았고요. 일단은 이제 그 수익형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일단 다가구주택에서 월세를 받잖아요. 단순하게 월세를 받으니까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다가구 같은 경우에는 땅 전체가 100평이 있으면 100평이 주인이 한 명이고 건물이 200평이 있으면 200평이 주인이 한 명이란 말이죠. 근데 요즘 이제 또 인건비라든지 자재비가 좀 오르면서 건물 좀 짓는 가격이 평당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준신축에 한 3년 채 안 된 다가구 주택을 받았기 때문에 신축가는 크게 사실 그 뭐라 그럴까요? 내부 인테리어라든지 크게 다르진 않거든요. 근데 건물의 가치가 비슷한데 지었을 때는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많이 나서 건물분에서 또 차익이 나기도 시작을 하고요. 대지 같은 경우는 주변이 이제 다가구주택을 개발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평당가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가구주택은 수익형 부동산이 아니라 시세 차익형도 되는 두 마리 잡는 토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거는 약 지금 매도를 지금 한다고 했을 때 7억 정도의 시세 차익이 생기는 거고 두 번째 물건은요? 두 번째 물건 같은 경우에는 제가 투자를 할 때 뭐 둘 다 두 마리 토끼 잡는 투자는 맞지만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월세보다는 시세 차익형에 좀 가까운 투자였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좀 월세 수익형에 좀 가까운 투자였었어요. 그래서 매도 차익은 제가 감정가 한 16억에 한 13억 정도 똑같이 딱 잘 받았는데요. 같은 경우에는 한 18억 정도. 18억 정도. 그럼 세 번째 물건은요? 세 번째 물건 같은 경우에는 감정가가 한 18억 정도 됐었고요. 제가 낙찰을 한 14억 중반대 낙찰을 받았고 가장 지금, 높게 받으셨네요. 근데 거기는 이제 미래 가치가 굉장히 좀 뛰어난 곳이라서 제대로 팔 수 있다라고 하면은 한 22억 정도. 22억 정도. 좋습니다. 자, 경매하면 빠질 수가 없는데 다가구 주택을 경매로 낙찰 받으려고 하면 명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보통 한 명만 명도를 하면 되는데 만약에 뭐 19세대가 다 살고 있다. 그럼 명도 난이도가 굉장히 클 거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최대 한 번에 19가구 명도하는 거 힘들지 않으세요? 본인만의 어떤 명도 노하우 한번 풀어주시죠. 일단은 사실 엄청나게 부담감이 큰 건 사실이죠. 근데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달 만에 5건 낙찰 받았잖아요. 그래서 동시에 5채를 명도를 하다 보니까 큰 부담감이 없었어요. 이제 내성이 생기고. 내성이 좀 생기기도 했고요. 명도 별거 아니네. 그리고 저는 이제 그때 당시 마인드가 어땠냐면 어차피 법은 낙찰자 편이다. 그런 마인드가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파트나 빌라 같은 경우에는 꼭 이 한 채를 명도를 해야지만 내가 이걸 임차를 맞추거나 매도를 해야 수익이 나잖아요. 근데 다가구주택은 가구 수가 많다 보니까 한두 가구가 버틴다 하더라도 나머지 가구에서 월세를 받고 전세로 투자금을 회수를 하니까 부담감이 없는 거예요. 뭐 어떻게 보면 가장 말 잘 듣는 이제 임차인 있으면 이제 내보내고 새로운 임차인 또 넣으면 거기에서 또 수익이 조금씩 발생하는 그런 구조네요. 그래서 이자 부담이 사실 없었던 거죠. 근데 이제 사실 저는 이제 명도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조급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보통 분들은 좀 조급하잖아요. 빨리 명도를 해서 빨리 월세를 놓고 빨리 팔아야 된다. 근데 다가구주택은 이제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19가구면 일일이 전화를 하는 거는 사실 좀 힘들어요. 내가 201호랑 이런 얘기를 했는데 203호랑 했나 204호랑 했나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차분하게 전화통화는 애초에 안 된다고 문자를 다 발송을 하고요. 문자로 전부 다 명도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전 19명을 상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한 명만 상대를 해도 사실 저는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요. 근데 그 각각의 한 분으로 봤을 때는 저한테 연락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굉장히 애타게 만들게 된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도 버티다가 아 이거 안 되겠다, 빨리 나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시면서 좀 진행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가장 좀 명도가 뭐 어려웠던 그런 뭐 분들이 있으실까요? 명도가 어려웠던 분은 몇 분이 있는데 그 중에 좀 대표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경매하시는 분들은 명도를 하다가 사실 내용 증명을 받아보는 경우는 없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내용 증명을 한번 받았어요. 왜요? 결론은 내용이 그거였던 거죠. 저는 전입도 돼 있고 점유도 하고 있고 그래서 나는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니 보증금을 반환하기 전까지는 자기 못 나가겠다라는 걸 저한테 내용 증명을 보낸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 변호사 사무장님이랑 연결이 돼 있었던 거죠. 근데 알고 보니까
변호사 사무장님이 모르고 계셨던 거예요. 경매에 대해서. 네. 말소 기준 권리를 자체를 몰랐었던 거죠. 그래서 그분한테 좀 내용 증명을 받으면서 네. 이분한테 좀 설명 드리는 게 좀 네. 어려웠었던 기억이 좀 있습니다. 다가구 주택 이제 명도 다 하고 네. 이제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네. 관리가 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네. 임차인한테도 연락이 또 엄청 많이 올 것 같아요. 네. 이런 부분 좀 에피소드 뭐 이렇게 저는 이제 드릴게요. 그 다가구 주택을 지금 현재 관리하는 게 약 한 50명 정도가 네. 되는데 실제로 한 달에 전화를 한 통을 받을까 말까 한 상태입니다. 네. 그 이유는 사실 임차인들이 임대인들한테 전화가 온다라는 건 딱 네. 하나예요. 네. 고장 났습니다. 그렇죠. 수리해주세요. 짜증나죠? 네. 그런 연락이 대부분인데,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지금 대전이다 보니까 거리가 좀 상당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마다 제가 수리를 하거나 해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이 관리비를 차라리 업체한테 좀 주고, 관리 업체한테 좀 지금 맡기고 있습니다. 아하. 네. 그러면은 내가 굳이 뭐 다 응대를 하지 않더라도 네. 좀 편하게 네. 네, 일 처리를 다 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애초에 계약을 할 당시에도 만약에 수리하거나 이런 부분이 생기면 업체의 연락처를 계약서에 명시를 했고 네. 이쪽에 아예 연락을 주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아예 연락이 오지 않는 거죠. 이게 진정한 어떤 경제적 자유를 진짜 온몸으로 지금 느끼고 계시네요. 네. 그럼 보유하고 계신 다가구 주택과 뭐 집에서 거리는 얼마나 되는 거예요? 지금 간단하게 내비로 찍어보면 네. 왕복 한 300km 네. 정도 나오고요. 이거를 나 혼자 좀 비용 아끼겠다고 왔다 갔다 하면은 안 되죠. 내가 이 짓을 왜 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 텐데 네. 그걸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맞습니다. 내가 굳이 신경 쓰지 않아도 네. 알아서 돌아가는 시스템을 만드신 거죠? 네. 그러니까 한 달에 방문은 몇 번 정도 하세요? 한 달에 한 번도 사실 안 가고요. 많이 가면 1년에 한두 번 정도 가는데 네. 사실 요번에 이제 제가 그 다가구 주택을 발품부패에서 네. 네. 진행을 하고 있는데 네. 수강생들을 몇 분을 뽑아서 제가 직접 낙찰 받았던 건물에 가서 저는 어떤 식으로 이제 임장을 했고 어떤 식으로 임차 세팅을 했다라는 걸 좀 보여줬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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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를 제외하고는 1년에 계약 때문에 한두 번 정도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가구 주택이 집에서 거리가 가까우면 괜찮겠지만 네. 만약 매번 이제 월세라든지 전세라든지 이런 거 계약할 때마다 네. 직접 내려가서 계약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번거롭지 않으세요? 사실 실제로 이제 내려가서 계약을 하는 게 맞죠. 네. 근데 이제 46개니까 뭐 1년이라고 치면 뭐 1년에 46번 내려가야 된다라는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네. 이제 거리가 머니까 애초에 이제 그 방을 내놓을 때 네. 소장님들한테 미리 좀 얘기를 해놔요. 제가 좀 멀리 살고 있으니까 네. 혹시 계약을 하게 되면 제가 위임장을 드리겠다. 그 위임으로 해서 소장님이 임차인한테 설득을 좀 해서 직접 좀 계약을 좀 진행을 해달라라고 네. 얘기를 하고요. 실제로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그 계약서를 작성을 하기 전에 저한테 문자로 좀 보내주시거든요. 네. 그럼 제가 특약사항 어떤 거 좀 넣어주세요. 좀 어떤 거 좀 빼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제 작성하셔도 됩니다.라고 하면 소장님이 직접 작성을 해주시고 계약서는 저한테 등기로. 네. 보내주시니까 제가 내려갈 필요가 없는 거죠. 네. 그럼 요즘 금리도 계속 많이 오르고 있는데. 다가구 주택 이거 여전히 매력적인가요? 아 금리가 오르기 전에도 매력적이었는데요. 네. 사실 금리가 올라가도 매력적인 건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부동산 이제 금리가 내려갔었을 때 부동산 가격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었잖아요. 네. 그럼 그때 한참 전세가 막 가격이 많이 올라가면서 전세 난민이 막 생기잖아요. 네. 제가 그 중에 한 명이거든요. 네. 전세 난민이 생기니까 이제 다가구 주택을 낙찰을 받고 주인 세대에 거주하면서 밑에 세입자들한테 월세를 받아서 좋고 네. 금리가 올라가면 금리가 올라가는 대로 또 전체적으로 다 부동산이 좀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오히려 지금 월세를 받는 것보다 이자를 내는 게 더 많아서 그렇죠. 월급에서 오히려 더 내고 계시는 분들도 좀 있다고 저는 들었어요. 네. 근데 일단 다가구 주택 제가 투자한 거는 투자금 자체가 일단 안 들었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플러스피가 됐고 네. 그리고 월세도 일단 한 1,000만 원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네. 지금 상황에서는 이것보다 더 좋은 부동산 투자가 있나 싶을 정도입니다. 지금은 금리가 만약에 지금보다 두 배나 더 오른다고 하더라도 지금 계속 남는 건 있는 거잖아요. 남죠. 야, 세팅을 정말 네. 잘 해놓으셨네요. 이런 네. 힘든 시기에서도 크게 네. 영향받지 않으면서 계속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 잘 구축을 해 놓으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투자를 이어나가실 수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아, 네. 저는 사실 정말 간절했거든요. 네.
정말 간절해서 진짜 한 푼 한 푼 아끼려고 좀 말도 안 되긴 하지만 톨비조차도 좀 아꼈어요. 그리고 이제 임장을 가게 되면 집에서 점심에 도시락을 간단하게 좀 싸가서 네. 매번 차에서 끼니를 때우면서 임장을 좀 했었고요. 지금도 가계부를 작성을 하고 있지만 그때 당시에도 가계부 작성하면서 불필요한 지출을 좀 줄이려고 좀 네.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간절함이 좀 컸었죠. 제가 강의 때도 잠깐 수강생분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간절하다고는 되게 많이 말씀을 하세요. 근데 실제로 간절한 분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절대 저는 노력 없이는 성과는 나올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저는 이제 주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친구들도 그렇고 야 너는 이제 월세도 좀 많이 들어오고 이제 일 안 해도 되지 않냐? 그냥 이제 편하게 여행 다니면 살면 되지 않아? 네. 그렇게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저도 사람인지라 네. 되게 나태해지더라고요. 아 그래 이제 이만하면 됐지 뭘 얼마나 더 해?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지만 네. 그럴 때마다 좀 마인드 관련 책이라든지 유튜브 영상을 보거든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안 될 경우에 잘 때 머리맡에다가 이제 그 마인드 관련된 유튜브 영상을 틀어놓고 잠드는 거죠. 네. 그럼 스스로 저를 이제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없었던 결핍을 만들면서 네. 이 간절함을 계속 극대화시키면서 네. 투자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다가구 경매의 달인 곤물주님을 모시고 다가구 경매에 대한 노하우를 들어봤는데요. 정말 매력적인 것 같아요. 다가구 경매에 대해서 어떤 선입견을 가지셨던 분들, 그 선입견들이 다 오늘 깨지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또 이 영상을 시청하셨으면은 오 이런 게 이렇게 돈이 되는구나 하시면 직접 공부를 해보세요. 또 영상도 반복해서 들어보시고 그리고 바로 실행을 하시면서 내가 원하는 물건 고르고 입찰을 하시면 원하는 어떤 결과를 만들어 내실 수 있습니다. 강연을 시청하기 전과 후가 같다면 지금 시간 낭비하신 거거든요. 꼭 하나라도 실천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